파트에서 그렇게 스포한 뒤로 트라우마가 생기셨나 봐요. 아내 심희영 씨에게 거짓말을 했다고요? 거짓 스포. 무슨 거짓 스포를 했어? 말을 말지 왜 거짓 스포를 해서 사람. 아니 이제 너무 궁금해하니까 그 내용들 다음 내용들을 대본을 미리 봤잖아요. 너무 물어보는 거예요. 그리고 그 대본에 그러니까요. 대한 함구령부터 저희가 왜 비밀 유지 막 이런 게 좀 강화가 됐어요. 이제 그게 끝나갈수록. 그러니까 저도 물어보지 좀 말라고. 말하면 안 된다고. 네. 나만 좀 알려줘. 막 이러면서. 그래서 뭐라고 거짓말로 스포했어? 당신만 알고 있어요. 당신하고 사실 미국에서 내가 만난 사이. 알겠습니다. 말도 안 되게. 뭐야 이게. 아니 그걸 믿으셨어요? 심영 씨가? 어머 이렇게 듣죠. 19부쯤에 나올 거야. 이게 한 14부 이쯤 되니까. 얘기 참 재밌는 얘기고요. 근데 이제 거기서 내가 사고가 나는 기억이 이제 잃고 그걸로 이제 머리가 굉장히 좋아서 의사가 된 거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. 그러다가 듣다 좀 이상하잖아요. 의사한테 아이씨 가더라고요. 그러고 아마 제가 잘 때 몰래 봤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. 대본에